안녕하세요. 포화삭보기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무한등비급수의 넓이에 관련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초항은 방법이 없다. 무조건 구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공비는요.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자. 닮은 비를 구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로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그걸 뭐예요? 넓이니까. 제곱, 알겠어요? 제곱해서. 이 계속 반복하는 게, 선생님, 지겨워가 아니야. 될 때까지, 그쵸? 될 때까지. 제곱해서요. 우리 제곱의 비를 한 다음에 큰 걸로 작은 걸 나눠주면요. 그게 바로 공비다. 그게 바로 공비야. 새끼 하나씩 칠 때, 똑같이 하나씩 쳐나갈 때는요. 그렇게 아주 단순히 끝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이것도 도전 시작.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O, A1, B1, C1이 있습니다. 그쵸? 이때 O를 중심으로 하고, O, A1을 반지름으로 하는 걸 4분원을 딱 그려요. 그래서요, 남는 이 짜투리 부분, 이쪽 부분에 예, 면적이 있겠죠, 그쵸? 이 면적, 또 다시 요 4분원에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리고요, 다시 또 요걸 반지름하는 4분원을 그려요. 이 짜투리 부분 노란색 부분, 그쵸?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계속 뭐가 나, 이 짜투리 부분이 나타날 거야, 짜투리 부분, 그쵸? 다음에는 뭐 당연히 그림처럼 또 이렇게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짜투리 부분. 이러한 이 노란색 면적들을 하나씩 반복해서요, 그 넓이들,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요, a 더하기 b 파이, 이 면적의 합이 a 더하기 b 파이래. 이때 유리수 a 값, b 값 구해서 뭡니까? 더해봐라. 그런 문제인 거야. 그쵸? 더해봐라. 더하면 되겠죠. 그쵸? 하면 되는데, 일단, 죽었다 깨어도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초안 구해야겠죠? 이게 한마디 V쌤? 입술 넓이랑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근데 쉽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도의 논리야. 그쵸? 2는 4, 이 정사각형 넓이에서요, 요 4분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초항 구하라고 합니다. 초항. 2는 4. 저 정사각형, 제일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뭘 빼주면 돼요? 여기 있던 4분원인데, 이 4분원은요, 원의 일부죠. 반지름이 2인 원. 2는 4파이. 4파이인데 4분원이니까 4로 나눠야겠지. 따라서 요 부채꼴의 넓이는요, 파이요, 파이. 그쵸? 2는 4, 4파이인데, 4분의 1만 먹었으니까, 그치? 4로 나눠주면 파이. 요게 초항입니다. 4-파이가.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잖아. 공비. 자, 공비 구할 때 지금 뭐 떴어요? 부채꼴 떴죠? 부채꼴, 4분원. 그쵸? 이 4분원이건 반원이건 상관없다. 원의 일부기 때문에 무조건, 뭐야? 아, 원 나왔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활용하자.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활용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타투 돼 있어야 돼. 원 나왔는데 중심 반지름이 안 떠오르면요, 이거는 원을 어떻게 공부한 거야, 젠장.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할 게 이제 중심각, 그다음에 원주각 또는 뭐예요? 뭐 중심각, 원주각 또 뭐 호의 길이, 호의 넓이, 부채 호의 넓이가 있어.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것이 기타 등등등을요 더 마스터로 하면 되는 건데. 자, 중심과 반지름. 자, 그러면 일단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잡아야 되는 건데, 일단 V쌤 눈썹 길이를요 슛 이걸로 할게요. 이놈. 이렇게 할까? 자, 이게 V쌤. 이게 지금 V쌤 눈썹 길이야. 상관없지? 다음 정사각형, 대응하고 다음 정사각형. 원빈 눈썹 길이는요? 쉐렛!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원빈 눈썹 길이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끝나잖아요. 되고 있어, 이거지. 맞죠? 네. 선생님, 저는요, 이게 V쌤 눈썹 길이, 이거, 그러면 좀 힘들어져. 좀 더 힘들어지니까. 아니, 계속 그런 비율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없잖아.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가 찾는 첫 번째, V쌤 눈썹 길이는요, 1루뚜이, 2루뚜이요. 2루뚜이가 V쌤 눈썹끼리. 원빈 눈썹끼리는 잘 봐.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인데 요 길이 가지고 골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요 노란 서 있어. 요 길이는요. 이게 뭐야?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누구의 반지름? 이런 걸 안 보면 안 돼.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 요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야. 그치? 그치. 그게 바로 원빈 눈썹끼리라고. 반지름 얼마? 여기 있잖아. 2. 그치? 2에 따라서. 이게 원빈 눈썹끼리. 이게 V쌤 눈썹끼리 땡 이렇게 1달러 끝났나요? 산소합시다. 원빈 눈썹끼리 V쌤 눈썹끼리 사실은요 1대 루트이에요. 이게 닮은 비인데 우리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제곱합니다. 1대2 나눠주면 따라서 공비 R은 얼마야? 2분의 1. 아 그렇구나. 항상 면적은요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라고. 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원적 이거 절반 닮았으니까 다 절반 그 비율로 나가고 있는 거죠. R이 2분의 1 초항이 4분의 8 3분의 8 끝난 열에서 정답 S 아 정답 정답은요 1-R 2분의 1 하고요. 다음에 초항 4-파이니까 정리 2배 8-얼마 2파이요 8-2파이. 이게 지금
A 플러스 B 파이라고 했잖아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A가 8이고요.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네. 그렇죠? A는 8, B는 마이너스 2. 그럼 AB를 뭐 하래요? AB를요? 예. 더하래요? 더하면 빰빰! 예,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 몇 번? 예, 3번이 정답. 클리어.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돌아와서.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항상 일정필로 도형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초항과 공유항 구하면 되겠어. 따라서, 초항잡기에서 이 면적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면적은요, 이 면적은 2하고 2, 2는 4. 4.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채꼴 중에서 4분원의 넓이 빼주면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반지름, 반지름을 이용해서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자, 이제 닮은 B. 닮은 B는요, 요놈하고 이 대각선과 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응하고 있는 놈들 아니야? 또는요, 뭐로 갈까요? 예. 이 대각선 말고 구할 수 있는 게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 그쵸?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차피 이걸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게 제일 편해. 그치? 이걸 알아주면 11 루트 2에서 구할 수 있어. 이 길이도요, 이 길이에 루트 2로 나눠준 거죠. 그쵸? 뭐 어쨌든 설명 이걸로 구했어, 뭘로 구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대응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걸 찾아서 눈썹 길이로 비교하는 거야. V선 원빈 눈썹 길이.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예, 이루뚜이. 요 길이는 뭐다? 이게 지금 요 4분원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2다 해서 매우 간단하게 우리, 예, 이 닮은 비를 구할 수 있겠고요. 닮은 비를 뭐 해줘야 돼? 여기서, 예, 넓이니까 제곱제곱 제곱제곱해서 1대2요. 제곱제곱 1대2. 공비 R이 2분의 1. 초항과 공비하면은요, 아, 이거 구하는 거야. 껌이죠. 그쵸? 됐죠. 자, 높아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뭐 점화식이나 일반적인 프리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자, 주목, 주목. 그 일반적인 프리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도형이 이렇게 일정비로 작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걸 만족하는 거는요, 보려면 세 번째, 네 번째 더 봐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려면은요, 점화식 형태로 정말 등비수열이 맞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 이하는 형태 문제가 지금처럼 뭐, 수능, 객관식, 주관식, 지금도 객관식인데 나오게 되면 도형이 줄어들고 있잖아. 이 비율이 일정 비율이 아니라 만약 엉망진창 비율이야. 그런 문제는요, 내기도 힘들고, 설마 낸다고 하더라도요, 그건요, 교과정 밖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나가는 거 아니지 우리가. 그죠? 올림피아드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비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배운 적도 없고요. 그쵸? 어? 배울 생각도 없고. 이해 갔나? 따라서 지금 말했던 대로 첫 번째 초항,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닮은 비를 이용해서 길이일 때는 그대로, 만약에 길이 문제였어요. 길이가 점점 더해지는 건 어떻게? 루트 2분의 1.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건요, 루트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고. 맞나? 맞아. 지금 넓이니까 이걸요, 제곱제곱해서 나눠주는 것, 이게 공비다. 이렇게 매우 간결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해 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